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 말씀입니다. 별미가 먹일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해쪽 속 두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에 에서가 해쪽 속 부에리의 딸과 엘론의 딸 유닛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결혼이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결혼이 축복의 소식이 돼야 되고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이 에서의 결혼은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결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물론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 왜 근심하겠어요? 부모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이제 부모에게 소개를 할 때 부모님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반대할 수도 있죠. 바로 여기 이 에서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따른 결혼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들어가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죽기 전에 자기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제 점점 노쇠하고 늙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이 더 가까운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죠.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좀 기력이 있을 때 축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너는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큰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됐어요. 듣게 되고 에서가 들러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간 그때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자, 내 아버지가 내 형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축복해 준다고 하더라. 자,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지금 빨리 염소 떼가 인들에 와서 염소 새끼 두 마리 아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축복은 네가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얼싸구나 좋다 하고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된다.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그 자식을 축복할 때 이렇게 더듬어서 만질 텐데,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자기는 털이 없이 매끄러운데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돼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말대로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요리를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기는 별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기는 별미. 이삭이 얼마나 이 요리랄까 음식이랄까 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 것을 굉장히 즐겼다는 거예요. 즐기는 별미. 이삭이 계속 얘기하죠. 즐기는 별미. 또 어머니가 그걸 알고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이렇게 자식들을 나누어 편애한 데 문제가 있다고 했죠. 지금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물론 장자는 장자의 몫으로 축복을 받을 게 있지만 차자는 차자의 복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본문 보면 한 번에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다 해줘서 너한테 복을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들으면 그 아들 모두를 축복하지.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하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참 이상해요. 이 이삭이. 그리고 먹는 걸 탐한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이삭에 있어요.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와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취미를 생활을 하거나 먹는 거든 아니 입는 거든 뭐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거기에 홀릭한다 그러죠? 빠지는 거. 알코올 홀릭.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빠지면. 워커 홀릭. 일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갖고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서 집중해서 빠져버리면 안 돼요. 어떤 한 의사는 테니스를 그렇게 즐겨요. 하여튼 업무가 끝나면 저녁시간이면 테니스를 치고 주말이면 테니스 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은 아니고 결혼이라고 각자 따로 살자. 나는 저 들이 좋고 나무가 좋고 꽃이 좋으니까 난 시골 내려갈게. 그렇게 해서 각자 따로 사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어디 하나 빠져버리면 내가 돌아봐야 될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동호회에 빠져가지고 가족들은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인이 외로워서 자기는 좋아하는 꽃과 이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이삭은 즐기는 별미가 마치 덫처럼 왜냐면 지금 이 별미를 엄마도 지금 똑같이 엄마가 늘 해준 거니까 자기 아내의 음식을 먹고 이거 별미를 먹고 지금 축복을 하는데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야 이게 털로 막 뒤 감았으니까 몸은 애선데 목소리는 야곱 같으냐 이랬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형처럼 굵게 변절을 못했나 보죠. 아버지 저 애서예요. 이렇게. 자,
이 어머니가 이 에서가 지금 좋다고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절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아버지가 하는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복, 저기, 저주는 내가 받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 결국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해서 복을 받습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했어요. 20년 동안 가정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데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저주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신뢰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토대 위에 온전히 설 수가 없죠. 자,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이 별미로 만든 음식을 먹고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빗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했던 말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팥죽을 통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은 샀지만 그건 정당하게 거래를 한 거죠.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죠. 형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형이 허락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을 속여서 받는 거잖아요. 형 대신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속이면서 형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축복 대신 저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이 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오죽하면 너에게 내린 저주 내가 받을게. 큰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을 저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 내게 저주는 받아도 내 자식에게는 그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이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말씀 안에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자의 축복도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을 통하여 받게 된다는 거. 선천적으로 이미 갖고 태어난 이 축복권, 누가 그것을 뺏을 생각을 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 도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기정사실이 된 건데, 그런데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와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기복주의화돼서 복복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과 땅의 복을 진정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섰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말씀 안에 사는 행복을 깨우쳐주시고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더욱 성장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놓여있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복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우리들이 느끼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의 이 문제 또한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고 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9월의 마지막 날 믿음으로 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새로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고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